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경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집합 건물 회계 길잡이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 제가 올려드린 자료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요. 연체료 규정이 어디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셔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저는 회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이름으로 네이버 카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서 강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카페는 그 전문가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틀린 답이 있으면 그 밑에 답을 변경을 해주신다거나 이런 게 저희 카페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답을 다 모두 다 들어 드릴 답 달아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료도 많으니까 필요하시면 들어오세요. 자 도움이 되신다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아,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연체료 규정은 어디 있나요?라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 연체료 규정은요 단지의 관리 규약에 있습니다. 자, 일단 충 충청남도 관리 규약 준칙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 뜬금없이 충청남도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 매날 서울 아니면 경기만 얘기를 드려갖고 한번 충청남도 것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고향이셔서 <laughs> 애정이 있어요. <laughs> 자 충청남도 관리규약 준칙입니다. 준칙은 뭐죠 여러분? 요거 보고 따라해 요렇게 하면 돼 근데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아니죠?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자 75조에 보면 관리비 등의 연체료, 관리비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연체율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죠. 별표 7을 보면은 연체 가상금 적용 원칙에서 일수 계산하라는 거죠. 연체 일수는 365일로 고정하며 연12% 요율로 일할 계산, 일할 계산한다. 어, 저희 아직도 뭐 월할 계산하는 데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저희 회계처리 기준에도 일할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계속 바뀌는 아니 공동주택 관리규약 바뀌는 것도 계속 이렇게 일할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를 미수관리비 곱하기 연체율 곱하기 300그 연체일수 나누기 365일 일수라는 얘기죠. 365일이니까 그리고 연체료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무슨 얘기예요? 법적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연체 그 연체료로 쓰지 말란 얘기예요. 상당히 손해 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재소전에 지출한 법적으로 가기 전에 제, 그 법. 법적인 거 전에 가기, 지금 명령 같은 것도 여러분 제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증명이랑 우편 이런 것만 연체으로, 연체료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제소 전에 지출한 비용, 우편료, 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연체율의 적용내는 30만원의 관리비가 5개월 11일 밀렸어. 161일 밀렸다. 그러면 30만원 곱하기 연율연12% 곱하기 161. 지났잖아요. 나누기 365일 15,780원이다. 옛날부터 여러분 훨씬 적어졌죠. 예전은 어땠어요? 2% 3% 3 2% 2% 3% 3% 5% 5%, 5% 어떤 는 24%도 했었죠.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죠. 이 관리 규약의 경우 어떤 것을 먼저 수납하겠다는 내용이 없죠. 그러면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관리 규약을 보도록 할게요. 8월에 나온 겁니다. 역시 아까는 78조였는데 75조였는데 이번에는 69조죠. 관리비 등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장에 대, 등에 대해서는 별표 8의 연체율에 따라서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자, 관리비 등의 연체율 제 69조 관련해서는 똑같죠. 근데 얘는 어때요? 아까 충청도는 어땠어요? 12%로 모두 똑같이 깎아줬죠. 이 친구는 어때요? 서울은 조금 깍쟁이네요. 그죠? 1년 초과하니까 15%래요. 1년 이하는 12%. 자, 독촉비용의 일부 예제라는 거는 일부 제라는 거는 독촉 비용에서 써라라는 내용이죠 연체료에서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 관리 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재 소전에 지출한 비용 재소뭐 법적인 그런 것까지 가기 전에 우편료 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연체율 선정 시 연체 일수를 반영하여 이자 계산하고요. 뭔 얘기예요? 이자 계산하는 얘기죠. 15. 1년 이하는 10, 12, 1년 초과는 15. 연체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음 1년간에 대해서는 12%. 1년이 경과한 이후는 연체 기간에 따라서 15%를 요율을 적용한다. 예. 서울가쟁이가3% 올렸죠. 30만원의 관리비가 160일일 때는 앞에 우리 충청도랑 똑같아요. 30만원 곱하기 12, 160 나누기 365일이지만, 만약에 얘가 438일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년 전에 거는 12%로 하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15%로 계산해라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거 직접 계산하지는 않아서 모르실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자, 관리규약에 명확한 구분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야 되겠죠. 관리규약이 없다면 회계처리 기준을 따르는데, 자 회계처리 기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 3장 수입 및 지출의 제 18조 수입극의 징수에 이항에 수입금의 징수할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채납 관리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 관리비를 분할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수 연체료, 미수 관리비, 납부금 순으로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죠. 뭘부터 하래요? 미수 연체료부터 하라네요, 그죠? 미수 연체료부터 깎으래요. 아니, 수납 잡으래요. 그다음 미수 관리비, 그다음 납부금 순으로 징수한다고 합니다. 어, 이거는요,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기업회계 일반회계 기업, 회계, 일반 회계, 기업 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내용이 없으면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요 내용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겁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특별한 우리 관리 규약에 특별히 만약 부가의 우선으로 우선으로 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없다면 우리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는 거겠죠. 자 연체료 수입은요, 입주자 등의 관리비 등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함으로써 추가로 받거나 받기로 한 수입을 이야기합니다. 관리비 전산 프로그램상 저, 그 연체율이 관리규약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예요? 일수 계산으로 되어 있는지 월수 계산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 걸 우선으로 수납을 잡았는지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죠. 다만 왜 여러분들이 부가액을 우선으로 하려고 하겠어요? 부가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연체료가 붙죠. 그런데 연체료만 남아 있는 경우에 연체료 붙나요? 안 붙나요? 안 붙죠. 그럼 누가 어떤 게더 주민한테 유익이죠 부가액을 우선으로 수납하는 게 아무래도 입주민한테 유리하잖아요. 연체료가 들붙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가액을 우선으로 하는 게 더 입주민한테 유리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저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게 회계처리 기준에 이렇게 미수 그 관리비, 미수 연체료, 다음에 미수 관리비 다음에 납부금 순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연체료를 독촉 연체료에서 독촉 비용을 변제하여야 하고요. 다만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개인에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 그럼 선생님. 이, 이, 사람, 이 사람한테 이제 그때부터 지금 명령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관리비로 부과하면 되겠네요. 아니란 얘기죠. 그 개인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개인한테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명령할 때 아예 그 금액까지 같이 요청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받잖아요. 자, 여기 그 관리교, 이거는 이제 그 걸린 경우에요. 이게 문제가 됐다 이거는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연체료에 대해서는 관리기약상 연체료에 연체세대에 대한 독촉 비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세대에 대한 내용 증명 및 등기수수료를 관리비로 부과한 경우 문제가 됐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연체료에 대해서 한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은 또 뭐가 있죠 또 여러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잡수입 통장, 이거랑은 조금 상관이 없는 건데 잡수입하고 잡수입 통장이 반드시 일치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거든요. 반드시 일치해야 될까요? 일치하지 않아도 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예요. 가장 큰건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제가 잡수입을 얘기하면서 왜 이야기를 할까요? 연체료, 여러분 연체료 어디부터요? 관리비 통장에 있어요. 잡수입 통장에 있어요. 관리비 통장에 있죠. 그러니까 연체료 수입은 관리외 수입이 관리외 수입인 잡수입이 관리외 관리 통장 잡수입 통장과 일치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연체료가 관리비 통장에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또 여러분? 누가 반드시 일치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내용은. 장충하고 하자충당 이런 애들은 반드시 일치하라고 되어 있죠. 뭐 퇴직 충당금도 퇴직 연금을 뭐 썼다면 일치하는 게 좋겠죠, 않잖아. 근데 잡수입을 반드시 어디에다가 잡수입하고 잡수입 통장하고 반드시 일치해라 이런 내용 있나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 계속 고민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두 가지 또, 연체, 또 물어보시는 게요. 미수 연체료. 미수 연체료 우리 써도 됩니까? 왜냐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연체료를요. 경매 받는 경우에는 연체료를 없앨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얘를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회계처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미수 연체료라는 계정 과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관리비는 이미 미수 관리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생성이 됐죠. 근데 연체료는 미수 연체료. 아직 받지 못한 연체료라는 게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대표의 의결을 통해서 그 연체료, 미수 관리비에 있는 연체료를 삭제를 한다 그러면 회계처리가 별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수 관리비는 있지만 미수 연체료는 없어. 그래서 연체료 없을 때는 회계처리는 안 해도 돼. 내맘대로 없애면 되나요? 그건 안 되죠. 대표의 의결받아서 없애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 연체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우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 드렸습니다. 연체료 규정은 관리 규약과 회계 처리 기준에 있고요. 어, 연체료에서 쓸수 있는 거는 그 법적인 조치 전에 그그 그 독촉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연체료를 차감을그 연체료 요율은 반드시 여기 관리 규약에 따라서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거 두 가지를 보여 드린 이유는 연 그냥 12%냐, 뭐 1년이 지나면 15%냐라고 보여 드리는 거는 여러분 관리 규약을 꼭 참고하셔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 기준에는 이런 명확하게 미수연체료 미수관리비 납부군 순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전산요율과 관리규약을 동일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가액으로 하는 이유는 부가액에는 연체료가 붙고 그 연체료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연체료가 안 붙기 때문에 그 입주민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제가 맞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회계 처리 기준이나 관리 규약이 없는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처리하시는 거에 대해 제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독촉 비용을 연체료에서 할 때는 관리 외 비용으로 연체료 비용 등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그 법적인 조치 뭐 지금 명령부터는 이 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부과 혹은 받아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